고분자란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만 개 이상인 것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한다.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고, 탄수화물에서 알파 포도당이 축합 반응을 하여 생성된 녹말이나 베타 포도당이 축합 반응을 하여 생성된 셀룰로스, 단백질, 지방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액체 또는 고체로 존재하며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없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고분자 소재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단열재, 창호재, 바닥재, 벽지 등의 건축 자재 분야. 자동차의 범퍼, 타이어, 사이드미러, 라이트, 내외장재, 디스플레이, DVD, 광센서 소재 등의 정보전자 분야. TV, 모니터, 에어컨, 세탁기, 콘덴서 등의 전기전자 분야. 이외에도 포장재, 조명, 완구, 문구, 주방용품 등 그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 전도도가 높은 고분자가 발견되면서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최초로 발견된 전도성 고분자는 폴리아세틸렌으로, 그 자체로는 반도체에 불과하지만 이를 요오드로 처리하면 금속에 허금가는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플라스틱처럼 휘일 수도 있고 가벼운 특성 때문에 전도성 고분자는 화학이나 물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에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사진 필름에 쓰이는 정전기 방지 물질, 컴퓨터 스크린 보호기 등이 그것이다. 최근엔 특히 반도체성 고분자로 응용돼 발광 다이오드, 즉 LED와 태양전지, 이동전화의 디스플레이, 소형 TV 화면과 평면 TV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